동대문구 임운동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난달 설문조사를 통해 정문부터 외대암역까지 250여 미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의 경희대학교 역시 정문부터 삼거리까지 약 240미터가 금연거리입니다. 두 금연거리는 오는 9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진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인도의 폭이 좁아 앞서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울 경우 간접흡연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시민들은 금연거리 지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안 맡을 수도 있고 담배 꽁초 때문에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니까. 하지만 대로변의 인도만 금연거리로 지정돼 골목길 흡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도 바람이 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담배를 되게 많이 빼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먹는 건데 이제 좀 냄새도 배고 막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기분은 좀 안 좋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이나 술집에서도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술집에서도 이제 피지 말라고만 하고 공공연하게는 그냥 그걸 놔두기 때문에 그게 과연 큰 효력을 거두고 있는지는. 일방적인 금연거리의 지정보다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흡연자들 위한 흡연 부스 설치라든가 그런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을 인상하거나 담배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8년간 담배 가격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물가 인상만 보더라도 담배 가격은 시급하게 올려야 되고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나타나는 결과,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담배값에 그 사진 경고물을 실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 시내 대학 가운데 금연거리가 지정된 곳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처음입니다. 뒤이어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역시 금연거리 지정을 고려 중인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